아주 간단한 삼겹살로 덮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워 줄 거예요. 자,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올리고 뒤집지 말고 갈색빛이 나도록 구워 줄 거예요. 바삭바삭한 느낌 나게, 아주 갈색빛이 나게 맛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주시고요. 반대편도 맛있게 구워 줄 거예요. 아, 고구마는 저도 막 벌써 군침이 도는데, 여기다가 쪽파 또는 대파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삼겹살에 파의 향이 배일 수 있도록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미림을 3스푼 넣어주는데요. 미림은 맛술의 한 브랜드이고, 이 맛술이 없다면 청주 3스푼과 설탕 1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장을 1스푼 넣어서 고기에 간을 배게 해줄게요. 이때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약한 불로 졸여주시면 돼요. 여기에 다시 윤기가 나고 단맛을 낼 수 있도록 물엿 2스푼도 넣어줄게요. 후추도 톡톡톡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고기에 양념이 배일 수 있도록 천천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밥을 준비해 주시고요. 삼겹살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기름이 많으니까 고기만 빼서 밥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린잎이나 상추, 깻잎 같은 부드러운 잎채소를 넣어주시고요. 달걀 노른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른자가 소스 역할을 하면서 촉촉하고 고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느끼하지 않도록 쪽파를 한 번 더 올려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비주얼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아, 먹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아주 아주 간단하지만 삼겹살이 엄청나게 고소하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인데요. 아, 고소하면서 이 짭짤하게 간이 밴 삼겹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5분이면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밥도둑인 것 같아요. 맛있어. 이거는 제 취향으로, 자, 초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도 먹어봤어요. 아, 근데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취향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맛있던데.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도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올 테니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